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검사 인사가 주목받았습니다. 대검 감찰 연구관인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진 건데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검찰 반발도 예상되는데 손형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갖게 된 임은정 연구관은 SNS를 통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뻐했습니다. 아직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, 계속 가보겠다는 말로 뭔가에 대한 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. 수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수사권을 가지고 이 사건 밀어붙일 것이다. 기본적인 양식, 보편성,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. 이 사건은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한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자 검찰이 한 씨와 같이 있던 제소자 두 명에게 한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입니다. 임 연구관은 여러 차례 수사 의지를 밝혔고 공소시효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만큼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일고 있습니다. 이미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성윤 지검장의 승인까지 받은 사건이란 이유입니다. 또 전현직 법무장관이 임 연구관 요구대로 직책까지 만들어 수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. 때문에 한 전 총리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여권의 지지까지 얻고 있는 임 연구관이 자신의 뜻을 강행할 경우 검찰 수뇌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SBS 손형안입니다.